안녕하세요, 오드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키보드를 새로 하나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제가 이 키보드를 사려고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블로그 후기는 많은데 유튜브엔 후기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키보드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인데요.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.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요 키보드 타이핑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이 22만 9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가격이 키보드치고는 좀 비싼 편이라서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중고로 사려고 마음을 먹고 중고나라에 검색을 해봤는데 요게 딱 제 마음에 드는 색상과 요 키캡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을 한번 설치를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 동네에 딱 제가 원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직거래로 15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. 우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. 요거 색상 같은 경우에는 뭐 흰색, 핑크색, 검정색, 그리고 또 우드로 된 스페셜 에디션 같은 제품도 있고요. 저는 올리브 그린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소리처럼 기계식 키보드예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. 윈도우랑 맥을 전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는 이런 키가 있어요. 일반 타자기에서는 줄바꿈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키보드에서는 매크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키보드는 건전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이 제품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때 정말 극과 극으로 후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아무래도 키보드치고는 좀 고가의 금액이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격 대비 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제품의 단점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제품의 마감 부분인데요. 여기 이렇게 건전지 넣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게 헐겁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중고 제품을 사서 이게 좀 사용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조금 헐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마감 부분이랑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에서도 조금 단가를 많이 절약한 게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확실히 이거보다 좀 저렴한 키보드들도 이런 버튼에서는 이 제품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제품의 전원 부분은 좀 많이 빈약해 보였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아이패드를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 이 홈이 파여 있는 부분에 아이패드를 거쳤을 때 너무 90도다, 직각이라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글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완전 90도는 아니에요.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좀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 각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용했을 때 그렇게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이런 거치 각도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만족도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 디자인이 일반적인 디자인보다 조금 높이가 높아요. 그래서 책상에 놓고 이렇게 타이핑을 했을 때 손목에 조금 무리가 많이 가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손목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손목 거치대를 놓고 타이핑을 하시거나 내가 손목도 안 좋고 문서 작업을 많이 한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키보드를 고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릴 때 아랫부분이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.
파우치를 같이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 말은 이 키보드를 들고 휴대해서 다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피도 굉장히 크고 무게도 좀 무거워요. 그래서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디자인과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면 단점을 알아봤고요. 이제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저도 이 제품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이 디자인 때문인데 솔직히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매를 할 때 기능을 보고 구매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뭐 게임을 한다거나 특수한 키보드를 사용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격이나 또 디자인을 보고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레트로한 느낌을 되게 잘 살린 키보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다 보니까 이렇게 키캡이 분리가 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크롬 키캡인데요. 사용하다 좀 질렸다 싶으면은 다이아몬드 키캡으로 변환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기계식 키보드다 보니까 굉장히 키보드를 치는 게 재밌어요. 이 제품은 청축, 갈축, 적축 이렇게 세 가지의 키감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보통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하신다 하는 분들은 청축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. 청축이 약간 옛날 타자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서 타건감이 굉장히 청량한 그런 느낌이에요. 제가 전에 기계식 키보드를 살 때 청축 키보드를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통통 튀는 느낌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을 때 사용하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갈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갈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인 타건감은 느낄 수 있지만 또 소리가 청축보다는 좀 적은 편이라서 집에서도 충분히 무난하게 타건감을 느끼면서 재밌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었고요.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무게감도 되게 묵직해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책상 위에 딱 있을 때 뭔가 좀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키보드인 것 같아요. 왠지 뭔가 책상에 딱 앉아야 될 것 같고 책상에 앉으면 글이 잘 써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의 키보드입니다. 정말 이런 레트로 키보드 디자인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키보드인데 최대 5대까지 블루투스 기기를 페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페어링을 해두면 기기에 따라서 쉽게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매크로 키도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위로 올리면 매크로 입력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. 뭐 자주 사용하는 작업이나 또 문장, 단어 이런 거를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을 쓸 때 안녕하세요, 저는 어느 회사의 뭐 팀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항상 쓰는 그런 문장들을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아래로 하면은 입력이 돼요. 그래서 메일을 쓸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자주 쓰는 문장을 쉽게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까 솔직히 23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저처럼 이렇게 중고로 조금 저렴하게 사신다면은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펜이나 키보드 리뷰를 해봤는데요. 이 제품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검색해보시고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. 안녕.